오늘도 PPF 전체 시공이 입고가 되었는데, 자, 이 차량 지금 350km를 달려서 입고해 주신 차량이에요. 그러면 350km를 왔다가 다시 집에 가신이라고 350km 달려가서 작업 끝나면 또 찾으러 올 때 350km 또 왔다가 또 차를 찾아서 가면 350km 총 1400km를 달려야 하는 차량이에요. PPF를 이렇게 멀리까지 하시러 온 이유가 뭐냐, 오늘 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차량은 전체 PPF 나노퓨전으로 시공을 하면서 루프 여기를 타폴리에 필름으로 루프 스킨 시공을 해주셨는데, 타폴리에 필름 다들 아시죠? 수명이 12년이고요 여기 선루프 유리같이 거의 똑같이 표면이 유리같은 필름입니다. 자, 먼저 루프 스킨부터 시공을 하고 전체적으로 시공을 할 겁니다. 오늘 저희 브리즈 코리아 유튜브 채널 댓글에 PPF 시공을 하는데 왜 전처리 작업을 안 보여주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처리 작업은 PPF 시공의 가장 기본이고요 전처리를 잘 못하면 시공이 잘 안 나옵니다. 예, 전처리는 기본이에요. 이걸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시공이 잘 나온 걸 보여주면요 전처리는 기본적으로 잘 된 거예요. 신차로 출고하신 지 지금 딱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주행거리가 한 1000km 돼요. 1000km가 됐는데 PPF를 처음부터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돼서 못 하시다가 늦지막히 그래도 빨리 최대한 빨리 PPF를 시공하기 위해서 입고 하셨습니다. 자, 차량을 전처리를 하다 보니까 주행을 이미 하시면서 이미 스톤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주행하면서 앞차에서 날라온 돌이 맞아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진 거예요. 자, 이런 상처들 또는 이 차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해놨는데 옆차가 살짝 긁고 지나가는 그런 상처들은요 PPF를 해놓으시면은 PPF만 상처가 나고 도장면은 상처가 안 납니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도장이 이미 까져버렸죠.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 라고도 하는데, 상처 나기 전에 깨끗한 상태에서 시공해 놓으신다면 저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PPF 시공은 신차일 때 출고하자마자 바로 시공하는 거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할 거면 깨끗한 상태에서, 상처 없는 상태에서 시공하는 게 좋겠죠. 전체 PPF 시공 부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전체 PPF는 지금 차량이 흰색이죠. 흰색으로 된 부위는 모두 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테일램프, 그리고 전면에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유리 쪽에 보시면 여기 B필러, 하이그로시로 되는 이 필러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시공이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탈거를 어떻게 하고 작업하시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탈거를 딱 도어 캐치, 도어 손잡이죠 여기, 도어 캐치만 탈거를 하고 시공하는데, 지금 이 차량처럼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도어에 박혀있는 모델들, 이런 모델들은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도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탈거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내가 차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저기 차 뜯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신차인데 뜯으면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있는 상태 그대로. 자, 또 그리고 중요한 부분, 가격이 정말 중요한데, 자, 이 차량의 전체 시공 가격은 640만원이에요 나노퓨전 필름 전체 시공 했을 때. 근데 지금 현재 100만원 할인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저희가 540만원까지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MG GT43 이 모델이 1400km를 운행을 하면서까지 저희 브리즈 코리아의 나노퓨전 필름을 시공하러 온 이유가 뭐냐면 변색 때문에 그래요. 변색, 나노퓨전 PPF 필름 변색에 대한 보증을 7년 하고 있죠. PPF 필름의 이 취약점이 뭐냐면 변색이에요. 만약에 이 흰색 차에 PPF 전체 시공했는데 변색이 와서 황변? 누렇게 변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아,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시중에 PPF 필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산, 대만산, 뭐 국산, 일본산, 독일산, 뭐 미국산 뭐 많습니다. 이게 가격으로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보통 대만산, 중국산 뭐 이런 제품들은요
시공 가격이 보통 200 후반대에서 300 중반대에 생성이 돼 있어요. 이런 필름들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3개월 안에 변색 옵니다. 3개월 안에 변색이 분명히 와요. 그리고 300만원 후반, 그리고 400만원 중반대의 필름들, 자, 이런 필름들은 6개월 정도부터 변색이 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래요. 그리고 400만원 후반, 그리고 이제 500만원 정도에 되는 고가의 제품들, 자, 이런 제품들도 마찬가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은 서서히 누렇게 필름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필름을 만들 때 필름의 원단, 그 다음에 탑코트 층이 올라가는 탑코트 원단, 이 원단들이 한 살이 되려면 중간에 본드가 들어갑니다. 그 본드가 변색이 돼요. 그러면서 필름의 황변이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나노피전 필름이 왜 변색이 없냐? 나노피전 필름은 필름 원단에 다른 그 탑코트 층을 붙여 만드는 게 아니고요. 탑코트 층의 원료를 나노 입자로 필름에 융합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중간에 본드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드가 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색에 굉장히 강한 그 필름이 바로 나노퓨전 PPF 필름이에요. 내 차는 400만원 후반에서 500만원 넘게 주고 전체 PPF도 했으니까 변색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전체 PPF 시공 전에 지금 루프스킨, 타폴리에 필름 루프스킨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요, 루프스킨 시공을 할 때 썬루프를 열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썬루프 안으로 필름을 다 말아 넣어야 되니까 썬루프를 열고 하는데, 썬루프를 그냥 열고 하게 되면은 루프 필름을 지금 올리는 과정에 썬루프가 그냥 닫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썬루프 쪽 필름이 마감이 될 때까지는 꼭 시동을 걸고 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꿀팁이에요. 꿀팁. 자, 루프스킨 필름이 올라가서 루프 쪽이 이제 검은색이 되니까 확실히 더 포스가 더 스포츠성의 차량으로 느낌이 바뀌죠. 피피에프 필름 변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2열 뒷문이죠. 2열 밑에 쪽에 순정으로 PPF가 붙어 있어요. 이 차량이 2021년형 5열식이죠. 5열식. 그러니까 지금 출고된 지가 약 한 달도 안 된 차량인데 벌써 이 필름의 변색, 벌써 황변이 왔죠. 벤츠 이 순정으로 나오는 PPF 필름조차도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변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 차량 같은 경우는 PPF 시공을 하실 때 변색이 안 되는 필름을 시공하시는 게 중요해요. 나노피전 PPF 필름은 7년 보증하는 변색, 황변에 대한 보증, 7년 되는 최상급에 현존하는 전 세계 유일한 세계 특허를 받은 필름입니다. 순정으로 붙어 있는 이 필름은 저희가 제거하고 작업을 합니다. 벤츠 AMG GT43 차량 전체 PPF 시공이 끝났고요. 자, 이 차량 이제 또 찾으러 오셨다가 또 찾아서 가지고 가시면 또 700km 정도를 또 운행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멀리에서 작업을 이렇게 맡겨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플러스 또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로 제대로 된 작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름의 변색, 나노피전 PPF 필름 변색에 7년 보증을 하고 있죠. 저희 흰색 차량이기 때문에 변색이 되면 보기 싫잖아요. 그 PPF 시공을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관리는 보통 이제 네이버. 네. 네이버 그쪽에서 이제 검색하시면은 PPF 전용 관리제를 검색하시면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차주분들이 원하시는 제품을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세차하신 다음에 물기를 어느 정도 다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핑식으로 관리해주시면은 쉽게 더 차량을 더 오랫동안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아시겠지만은 관리제를 하게 되면요, 이 자외선을 차단을 해요. 차량이 변색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자외선이겠죠. 그래서 관리제를 해주시면은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주행이 한 1000km 정도 되죠? 네, 1000km 정도. 약간.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영상 찍을 때 보여드렸잖아요. 자, 돌빵. 페인트가 까져버렸습니다. 네, 여기도 응? 그렇고, 앞범퍼도. 앞범퍼도 까졌나요? 네, 이 부분도 지금 붓페인트를 약간 좀 칠해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까져있어요, 지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래서 PPF는 언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차이실 때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차일 때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전체 PPF 시공을 할 때 도어 손잡이, 도어 캐치하고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사이드미러만 탈거를 하고 시공을 했죠. 어느 부위가 제일 힘들었나요, 시공할 때? 저는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똑같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일단 범퍼가 제일 까다롭다고 이제 느끼실 건데 범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스텝이,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훅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퀄리티 있게 작업하기 위해서 조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지금 이 부분도 따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쵸, 따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래 보면 리프트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퀄리티가 안 나오는데 리프트를 이용해서 차량 어느 정도 띄워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시공이 더 가능하게 되죠. 하단 끝부위까지 최대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부터는 전체적인 퀄리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PPF와 더불어서 루프 스킨까지 같이 작업을 했죠. 루프 스킨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차량이 훨씬 더 스포티한 이미지, 묵직하고 좀 더 다운 포스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저희가 내일 하루 더 이제 건조를 마치고 이제 출고를 이제 해드리면 돼요. 지금 이제 이 차량 다음으로 X7, BMW X7이죠. X7만 3대. 그리고 파나메라 GTS 한 대, 그 다음에 뭐 있죠?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어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지금 나노퓨전을 시공을 많이들 이제 받으려고 이제 하시는 추세예요. 지금 나노퓨전이 그만큼 입소문이 많이 났고 효과를 많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많이들 손으로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나노퓨전으로 시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1688-2526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언제든지 문의와 상담, 예약까지 가능하시게 됩니다. 내 차에 좋은 필름으로 시공을 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요거 나노퓨전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